우와, 오늘 급식 봐. 우와, 학교에서 편의점 급식이 나오다니. 이거는 그 유명한 마크 정식? 그러게, 완전 신나. 키키키키오비키. 좋지 좋지요. 아, 근데 설아야, 너 괜찮아 정말? 응, 난 괜찮아.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미안, 나만 먹어서. 아니야, 하필이면 배탈이 나서 죽만 먹으래잖아. 빠듭게 생겼다. 나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괜찮아 비키야, 너 먹는 거 보면서 대리 만족할게. 그래? 그럼 조스 떡볶이로 마크 정식 만들기 준비 시작! 아, 나 떡볶이 중에 조스 떡볶이가 제일 맛있잖아. 키키키키오 비키, 완전 내 스타일이야. 거기다가 순대까지 있으니까 좋지요. 매운 소스를 넣어주고. 오, 이 소스 매울 것 같아. 이거 먹을 수 있는 오키니인데 계신가요? 저요 저요. 아, 지금은 말고요. 토핑도 샤라랑. 뜨거운 물 부어주기. 소스를 넣어주고. 슉슉슉 슉슉슉 섞어줍니다. 우와, 허니버터 맛 소세지?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하다. 에이,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달콤해. 이제 떡볶이에다가 콕콕콕콕을 넣어주고. 와우. 아, 이거 일단 섞어주고. 소세지도 잘라주고. 너무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치즈 넣어줍니다. 찢어서 넣어주고. 오, 됐다. 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중요한 거? 그게 뭔데? 피자 치즈가 있었는데. 피자 치즈? 아, 피자 치즈. 어쩌지? 오, 문제. 어? 이 문제를 맞추면 마크 정식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피자 치즈를 드립니다. 오, 피자 치즈를 준대. 무조건 맞춰야지. 문제,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응? 오, 나 알아. 정답. 진짜? 벌써 정답? 눈치 게임 1. 2. 와, 진짜 1이 일어나게 하는 숫자네. 아닙니다. 아, 아니잖아. 오, 나 알았어. 모두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정답은? 5. 정답입니다. 5.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치즈를 받는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치즈를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 1분. 오, 과연 그 맛은? 오, 완성.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과연 그 맛은? 소시지랑 같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이 어때? 완전 맛있어. 왜 이렇게 먹는지 알겠다. 꼭 먹어봐, 꼭. 우와, 배탈 빨리 났고. 이거 꼭 먹어봐야겠다, 편의점 가서. 이번엔 순대랑 같이. 오, 떡볶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 나도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될까? 그래, 한 입 정도는 괜찮아. 먹어봐, 한 입 먹어봐. 그럴까? 우와, 맛있겠다. 어때 어때? 맛이 기가 막히지? 스파게티 때문인가? 그렇게 맵지가 않네. 아, 진짜 맛있다. 아, 비키야. 아, 매운 거 먹어서 그런지 양호실 좀 갔다 올게. 어, 괜찮아? 어떡해, 매운 거 먹어서 더 그럴 것 같네. 배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곧 대성공 하긴 할 건데. 대성공만 하고 갈게. 그래, 대성공 중요하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마크 정식 먹기 대성공! 개구리알,
5호? 짜잔! 개구리알 5호 만들기! 오!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든다고? 응, 잘 봐. 이거는 개구리알 젤리 만드는 거고 이거는 5호 젤리 만드는 거야. 5호! 이 두 개를 섞어서 개구리알 5호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그게 가능해? 모르지! 해봐야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지! 그럼 준비 시작! 먼저 개구리알부터 만들어 볼 건데 오, 이 안에 물을 넣어주고 가루를 부어줍니다. 오, 오. 누나, 옆에는 뭐야? 뭐? 이거? 여기는 색깔을 섞어서 더 다양한 색깔을 만드는 거야. 보라색 만들어졌지? 노랑색이랑 파랑색 섞어서 초록색 만들기. 우와! 보라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개구리알을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야. 오, 신기하다. 신기하지? 해볼게. 개구리알을 쭉 짜서 떨어뜨릴까? 오, 오, 진짜 됨. 오, 진짜 만들어져. 우와 신기해. 오, 오, 개구리알, 개구리알. 오, 오, 개구리알이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어. 또 초록색도 짜잔, 완성. 완전 조그매. 애기애기해. 와, 오, 한 입 먹어보면 촉촉 터지는 맛 젤리. 오, 젤리맛! 이제 5호 만들어서 넣을 거야? 어! 이제 5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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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신기할 것 같아! 5호 젤리! 선까지 물을 넣어주고 소다 맛이랑 포도맛 부어주고 섞어주기! 보라색이랑 파랑색을 여기 초록색 안에 넣어주면 5호가 되는데 저는 여기에 개구리알을 넣어줄 거예요. 개구리알을 넣어서 잘 될란지? 아, 섞은 다음에 여기다가 요 상태로 이제 이걸로 5호를 만들어 볼게요. 5호를 제발 만들어줘라. 될까? 오, 됐으면 좋겠다. 파랑색도 개구리알을 잔뜩 넣어서 만드는 중.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지? 완전 신기하지? 왜 안 빼? 이거 5분 놔둬야 돼. 아! 좀 된 것 같은데? 5분 동안 기다려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빼봐야지. 오, 오, 이거 봐! 우와! 됐어, 진짜 5호야.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젤리가. 개구리알 젤리. 오, 신기하다. 5호다, 신기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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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물이랑 개구리가 들어있어. 우와. 왜 나도 먹어볼게. 오, 난 파랑색. 와. 안에 젤리도 있어. 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막이 생겨서 이 안에 물을 담아놓을 수가 있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캐캐캐. 여기에 퍼핀 캔디 뿌려 먹으면. 오, 소리 좋아. 그만 먹어보겠습니다. 개구리알이랑 퍼핀캔디랑 톡톡 터져. 나도 여기에 퍼핀캔디를 엄마한테 혼났다 뿌려서. 오, 엄청 신기하고 맛있어. 오, 재밌다. 오, 안에 개구리알 넣기 신기했나요? 신기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개구리알 5호 만들어 먹기 대성공! 아!